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? 어? 명선생님이 이렇게 어 아침에 어?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?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? 그 장관 앉자 뭐 앉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자 저거 앉자 저거 앉자 안 한 거야. 그 네.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.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.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?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. 네.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. 선생님 어?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.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. 이래서 그 전화 끊은 거야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통화는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입니다. 그 통화 내용을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고요. 그때 저 통화 내용과 관련된 부연 설명을 합니다. 저 통화 당시에 대통령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. 그리고 저 대화가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보고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.